어쨌거나 저는 이번에 분양을 받지 않고 그냥 산 거니까 베트남 사람한테 샀는데 그 베트남 친구가 두 층을 다 샀어요. 두 층을. 네, 한 층에 보통 한 30가구 정도 있거든요. 이 모나치가 한 60채를 산 거죠. 통째로 그냥 다.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부자네. 근데 나이는 28. 남자. 엄청 싸게 샀겠네. 그쵸. 그 친구도 엄청 싸게 통째로 샀지. 해가지고, 통으로 엄청 해서. 싸게 샀고.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나무인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우리 지인 집에 제가 잠깐 출장 알바를 왔습니다. 자, 지금 그곳으로 함께 가보시죠. 자, 여기는, 저희 지인, 집에 오늘 제가 잠깐 동안 이제 출장 알바를 하러 왔는데, 여기가 제가 보기에 집이 너무 좋습니다. 일반 여기 아파트고요. 이렇게 주방이 이렇게 있고, 여기는 지금 3룸, 방 3개짜리, 여기 아파트, 20층 이상, 아주 고층 건물입니다. 뷰가 지금, 이렇게 한강이 이렇게 쫙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피아노가 있고, 우리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피아노도 있고, 자, 여기 뷰가, 와, 정말, 예술입니다. 여기 그냥 다낭이 다 보여요. 한강 뷰로. 그리고 다낭 일반 우리 주택가들도 지금 여기 다 보입니다. 거실로. 자, 여기는 이제 반대쪽 뷰인데요. 저 멀리가 이제 바다 뷰. 와, 정말 여기 뭐, 진짜, 제가 여기 이제 저희 지인 집이고 이제 친구 집인데, 너무 좋습니다. 와. 저 멀리 바다가 보이죠? 야, 백고동 소리도 저는 들리는데 여러분은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다낭 시내. 예, 여기가 쫙다 보이고. 여기가 좀또 고층이라서 또 이렇게 또 뷰가 조금 좋습니다. 베트남 축구 좋아하는 거 아시죠? 우리 또 박학수 감독님이 아주 유명한데. 와, 여기 바로 앞에 축구장. 지금 자세히는 안 보이는데 저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오늘 어떤, 행사를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많이 모여있네요. 네, 여러분, 지금 제가 오늘 이제 우리 지인 집에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러 왔습니다. 어떤 아르바이트를 왔냐면, 지인이 오늘 저녁에 손님을 초대하거든요. 근데 이제 회를 대접하고 싶은데 회 손질이 안 돼서 제가 오늘 저기 출장 알바를 왔습니다. 근데 비용은 어떤 거냐면, 여기 그냥 영상 찍는 걸로 해서 통쳐서 그렇게 제가 오늘 출장 알바 아닌 알바를 오게 됐는데, 그래서 따로 회 영상은 제가 따로 올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많은 영상에서 이미 소개가 됐기 때문에 제가 그 영상은 제가 오늘 준비를 안 했고. 자, 제가 오늘 여기 이제 집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베트남 부동산, 저도 사실 이런 거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이제 구매를 하고 매매를 하신 분과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집을 언제 샀나요? 이번 연도 9월에 올해 9월에 올해 코로나가 9월 시작되고. 네 9월 그럼 여기 지금 집을 샀는데 얼마에 샀어요? 대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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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억 돈좀 못되게 샀어요. 그럼 한국 돈으로 1억 9천만 원에서 2억 2억 정도. 정도. 근데 다 그냥 사는 거뭐 세금이며 뭐며 다 사는 사람은 세금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아 듣기로는 부동산에서는 모든 걸다 포함한 금액이 그 금액이었고, 집 사는 금액이었고, 대신 집을 파는 사람이 부동산 수수료와 그리고 명의 이전 비용을 주인이건, 원래. 네, 주인이 어떤 그러면 사람이건, 분양을 받은 건 아니고 네, 분양이 끝난 을 물건을 다시 제가, 재구매를 한 네. 거네요. 아,
그러면 제가 듣기로 그런 것도 들어봤는데 핑크북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그 핑크북은 뭔가요? 핑크북은 제가 알기로는 그게 그거 아닌가? 소유할 수 있는 그 증서. 권리 보유. 소유할 수 있는 증서인데 그게 나온다고 해요. 이 모나치는. 그래서 사기도 했는데 아직 나오지는 않았고. 그럼 아직 안 나왔어요? 응. 그래서 그 핑크북에 대한 비용은 아직 안 냈어요. 제가 샀을 때, 구매했을 때 핑크북의 그 집값의 5%인가는 제외하고 산 거예요. 그럼 핑크북의 지금 소유자는, 소유권이 있는 사람은 그럼 원래 집주인인가요? 아니요, 저죠. 명의 이전을 했으니까. 했으니까? 그럼 핑크북이 나와도 무조건 어쨌든 내가 받게 되는데 그 비용을 누구한테 내요? 시행사. 아, 시행사에다가. 그럼 여기가 지금 저도 사실 여기 이제 저도 오래 살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매매를 만약에 했으면 기간을 평생이 아니잖아요.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평생이 아닌데 언제까지로 알고 있어요? 50년 소유할 수 있고 거기다가 연장으로 50년을 더해서 총 100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어떤 그 문서가 있나요? 50년을 내가 이거를 소유하고 있다는 그게 그런 권리? 아, 그게? 네, 그걸로 알아요. 아, 그 소유 권리가? 아. 그럼 지금 여기 아파트에는 이제 한국 분들이 어쨌든 좀 많이 거주하고 계신데 제가 듣기로 이제 반반이라고 들었어요. 네. 매매하신 분이랑 임대하신 분이랑. 만약에 이 정도 집을 지금 이 만약에 세를 논다면 얼마 정도 될까요? 얼마 정도 임대료가 얼마 정도 될까요? 쓰리룸이요? 네. 쓰리룸 지금 제가 나온 거는 봤을 때 1,800만 동 한 달에. 한 달에 그 정도였던 거. 그럼 한 달에 1,800만 동이면 한국 돈으로 하면 이제 90만 원 정도. 관리비, 전기세, 불포함. 불포함. 보통 3룸이면 얼마 정도 나와요? 관리세나? 집집마다 다를 텐데. 네, 네. 한 100만 동에서 120만 동. 한 달에요? 네. 뭐 전기세, 관리비 다 포함해서? 아니요. 관리비만. 관리비만? 관리비만. 그러면 거의 한 120만 동일 것 같아요. 왜냐면 제곱미터당 그게 정해져 있어요. 네, 관리비가. 네. 그거랑 전기세까지 하면 그러면 한 달에 한 250, 300만 동? 다 해서? 한국에서 여기 오신 지는 얼마 됐어요? 저는 이제 이제 딱 2년 됐어요. 아, 2년. 오늘 2년 째인가 보다. 오늘 2년 되는 날이고. 아, 2년. 2년 오셔가지고 처음에 여기 살 생각은 아니셨죠? 네. 전혀 생각 없다가 어떨 겨우. 아이들은 어떤가요? 아이들이 지금 두 명 있는데 아이들의 만족도는 어때요? 이 다낭에서의 삶은. 아이들이요? 아이들 좋아하죠. 한국보다? 한국 장단점이 있는데 한국에 가고 싶은 거는 뭐 특히 큰아이 같은 경우는 학용품 이런 거 예쁜 거 많잖아요. 한국에 잘 돼 있으니까.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책 같은 거 그런 거 잘 돼 있으니까 그런 거 사는 재미가 한국은 있는데 여기에는 놀거리가 좀 없으니까 그런 거는 좀 한국에 가고 싶어 하지만 한국은 또 학원도 많이 다녀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니까 조금 여유 있는 단어를 더 좋아합니다. 뭐 둘째 딸은 뭐 아직 어리니까 둘째는 노는 거니까 한국이 어딘지 다낭이 어딘지 여기가 어딘지 몰라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나는 베트남 사람한테 집을 산 거예요. 원래는 외국 이 모나치가 분양을 했을 때 30%만 외국인한테 분양을 줄 수 있는데 어쨌거나 저는 이번에 분양을 받지 않고 그냥 산 거니까 베트남 사람한테 샀는데 그 베트남 친구가 두 층을 다 샀어요. 두 층을? 네, 한 층에 보통 한 30가구 정도 있거든요. 이 모나치가 한 60채를 산 거죠. 통째로 그냥 다.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부자네. 응. 근데 나이는 28. 진짜? 남자. 엄청 싸게 샀겠네. 그쵸. 그 친구는 엄청 싸게 샀지. 해가지고. 엄청 싸게 샀고 합한 거예요. 어쨌거나. 다 팔고 나머지 세 채가 남은 거예요. 세 채가 남은 것 중에 내가 하나 산 거지. 아, 진짜? 그 세 채 중에. 그러니까 빨리 이거를 처리를 얼른 해버려야 되니까. 왜냐면 그 친구도 뭐 은행에 뭐 들어갈 것도 있고 사업적으로 뭐 쓸 일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급하게 아마 이 집을 손해보고 아마 그 친구를 팔았을 거야. 그리고 나머지 두 집이 남았다고 그래가지고 사라고. 하나 더 사라고. 아니, 근데 한 사람이 그렇게 살 수도 있나? 베트남 사람. 뭐 법인 이렇게 해서 샀겠지. 여기 한 층에 30가구요? 35호까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정확히 없는 게 있어가지고
내가 아, 집을 그치? 알아보다가 모나시는 사실 생각을 안 했는데 와보니 어, 생각보다 괜찮은 거예요. 그럼 부동산 통해서? 좋네. 그 사람이랑 이제 조인을 해준 거예요. 그럼 여기 부동산 수수료는? 부동산 수수료는 금액이? 어, 와 금액이 몇 프로라고 했는데 3%였나? 몇 0.5%? 아니 그거는 주인이네요. 아, 원래 집주인? 네. 아. 파는 사람이. 그럼 사는 사람은? 돈 드는 게 없어요. 그 우선은. 집 비용 말고는? 근데 대신 내가 나중에 팔 때 또 똑같이. 나도 똑같이 명의 이전 비용과 부동산 수수료 비용을 줘요. 그럼 어때요? 이렇게 샀는데 어, 좀 오를 거라고 보세요. 어때요?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어쨌든 이게 뭐 50년이고 또 50년에 이제 또 연장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뭐 여기 뭐 평생 살 수도 있지만 아니면 뭐 여기를 뭐 이제 별장식으로 쓸 수도 있지만 한국을 가서 근데 만약에 어 여기를 이제 그런 전망 어떨 것 같으신가요? 그냥 개인 이거는 뭐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오르면 좋겠죠. 당연히 좋지만 베트남은 모르겠어요. 이번에 코로나 터지면서 집값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렌트비는 쩍쩍쩍쩍 내려갔잖아요. 그런 거 그런 거를 겪으니까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아 집값이 오히려. 근데 지금만 좀 지나면 나아지진 않을까. 나아져야죠. 네, 나아지겠죠. 자 그럼 오늘 제가 이거 뭐 저도 이게 전문가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거 아 이게 뭐 궁금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실 수도 있는데 제가 궁금했던 것들을 한번 물어봤어요. 근데 어 또 제가 사실 이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저희 지인도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 분명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정답이다 이 영상이 정답이다 라고 제가 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냥 아 이렇구나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 정도만 어, 느끼시고 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